지난주에는 포근하다 못해 덥다고 느낄 정도로 기온이 높았습니다. 다시 늦여름이 생각될 정도였는데요. 11월 최고 기온도 바뀌었다고 합니다. 주말을 지나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.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유난히 따뜻했던 지난주. 겨울을 눈앞에 둔 11월이지만 낮 기온은 20도를 넘을 정도로 포근했습니다. 특히 지난 2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역대 11월 최고 기온 기록이 바뀌었습니다. 이날 강릉과 경주는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정도였고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에서는 25도를 넘는 등 유난히 따뜻한 11월이었습니다.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월 기온을 보였는데 11월 초에 늦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. 최근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남해상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습니다. 그러나 6일 오후부터 대륙 고기압 영향을 받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7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.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는데 이번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낮 최고 기온도 20도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. 기상청은 주 후반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았다가 다음 주에는 초겨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비가 내리기 전과 비교하면 체감온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.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.